다면 피드백 무엇입니까? 다면 피드백은 개인의 성장 관점에서 조직 내 다양한 원천, 여기서 원천은 본인 셀프뿐만 아니라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다 포함해서 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다면 피드백 얘기를 할 겁니다. 조금 전에 로빈 코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직원 누가 잘하냐 그것이 아니라 직원의 버티컬을 강조하는 그 부분, 오늘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지난 3월이었습니다. 지난 3월 경기도 위례에 위치한 제조업 기반의 20명 조직을 이끄는 경영자가 저에게 이런 고민을 말씀하셨습니다. 직원들이 서로 간에 좀 불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에게 경쟁심을 느끼고 다른 동료가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견제하고 좀 질투하는 직원들이 있더군요. 더 나아가서 이런 분위기 못 견뎌가지고 최근에 퇴사설도 생겼습니다. 직원들이 좀 자신이 아니라 좀 상대방에게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는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직 내부적으로 직원 간의 비교와 질투로 인해서 좀 갈등이 존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평가하기보다 자신의 성장과 성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영자에게 제안한 것이 바로 다면 피드백입니다. 다면 피드백 무엇입니까? 다면 피드백은 개인의 성장 관점에서 조직 내 다양한 원천, 여기서 원천은 본인 셀프뿐만 아니라 동료, 상사, 부하 직원 다 포함해서 그 다양한 원천으로부터 피드백을 제공받는 방법입니다. 다면 피드백은 크게 셀프 피드백, 동료 피드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셀프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를 피드백하고 또한 동료의 피드백을 통해서 남이 아닌 이전의 나를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결과 직원들이 자신의 성장 관점을 보다 잘 인식하고 그 결과 퇴사나 조수는 발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조직이 이전의 분위기를 좀 벗어나서 조직 문화가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좀 체계를 잡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관심만 가지면 참 좋을 텐데 네. 이게 비교하는 이 습관 네. 이거 방금 벙커 특강에서 이야기했지만 자꾸 남과 나를 비교해요. 남과 나를 비교해요. 남과 나를 비교하면 뭐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너무 안 좋아요. 네. 너무 나를 상대방에 비해서 너무 낮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높게 생각하는 것도 열등감, 우월감 둘 다 문제라는 거죠. 이거 쉽지 않으시지 않습니까? 이거 진짜 쉽지 않아요. 비교 참 쉽지 않은데 네. 그래서 이 잘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다면 피드백의 이제 잘된 사례, 그 위례 경영자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네. 잘 안 된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잘 안 된 사례 좀 이야기해 주세요. 네. 대표적으로 3년 전입니다. 3년 전 2021년 카카오에 다면 평가가 논란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직장인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왔었고 당시에 카카오 인사평가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들이 올라오면서 더 화제가 되었습니다. 사진과 같이 평가 항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과 다시 함께 일하고 싶습니까? 이 세 개 중에 무조건 택해야 됐습니다. 함께 일하기 싫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20여 명의 직원들이 A라는 직원을 평가할 때 단 한 명이라도 A씨와 나는 함께 일하고 싶지 않다라고 평가를 했다면 A씨에게 몇 명이 응답했는지, 몇 명이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지 않은지 통보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통보를 통해서 일부 직원들은 좀 자존감이 좀 하락된다, 좀 박탈되는 그런 느낌을 갖는다라고 이제 어떤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그 이후에 김범수 의장이 나서서 이 다면 평가 방식을 개선하겠다라고 진화에 나설 만큼 당시의 다면 평가는 실패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면 평가, 다면 피드백 목적은 결국에는 이 피드백을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동료가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이쪽에 포커싱을 둬야 됩니다. 결국에는 피드백 없이 단순 통보식 이런 결과 나왔습니다라고 통보한 식으로 그 결과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네, 초래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그 한참 이게 이슈가 됐을 때가 네. 있었습니다. 2021년도로 기억이 나는데 이 카카오는 그래도 큰 기업이고 제가 뉴스도 보고 이제 신문도 보고 다 이제 봤는데 우리 많은 언더백 기업의 경영자분들에게는 사실 또 언더백 기업의 이야기가 네. 중요한데 잘 안 된 사례 중에 이 상호는 밝히지 마시고 언더백 기업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남양주에 그 10여 명이 있는 그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상반기에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관점에서 다면 피드백을 이제 컨설턴트가 진행을 하려고 했었고 경영자와 얘기했었는데 경영자와 그 리더들이 아, 이 우리 조직에 이것을 진행하면 좀 심리적인 좀 저항감이 있을 것 같다. 오히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뭔가 좀 힘든 요소가 있을 것 같다. 하지 맙시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다면 피드백을 한다고 하면 좀 변화에 대해서 좀 저항감이 있습니다. 그런 사례로 봤을 때 이것이 단순히 좋은 제도, 좋은 취지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영자나 리더 입장에서는 이 변화하는 측면에서 힘든 요소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네. 10명 정도 조직이니까 더더욱이나 그게 확 와닿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이제 뭐 안 좋은 힘든 이야기도 있고 뭐 좋은 이야기도 있지만 왜 조직에 다면 피드백이 필요한 겁니까? 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 왜 중요하냐고요? 왜 중요하냐고요? 네. 각 개인이 사실은 우리 직원, 저도 현장에서 좀 목도하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직원들은 생각보다 자기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을 잘합니다.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본인을 객관적으로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아,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가 알고 있는 나의 강점은 무엇이고 내 동료, 나의 리더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강점 그리고 개선할 점은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이 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객관적인 파악. 네, 맞습니다. 객관적인 파악. 그것이 그래서 객관적인 파악을 통해서 자기 인식이 향상된다. 좀 이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올해 5월에 광교에 위치한 10여 명의 규모의 유통회사 경영자께서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아,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일을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는 것 같다. 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처음이 아니다. 라고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내가 한번 제대로 이것을 말해주고 싶은데 개인에게 좀 피드백을 줄 시간도 없다. 근데 이거 이대로 두면 이렇게 계속 두면 안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저에게 좀 근심 걱정 가득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곧 상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이 되었기에 다면 피드백을 도입했습니다. 이 다면 피드백을 통해서 대표님께서는 직원들이 상사, 동료들로부터 피드백을 받고 자신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객관적으로 인식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좀 기대하셨습니다. 다면 피드백이 잘 마무리되고 이후에 경영자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 내가 직원들에게 좀 솔직하게, 경영자로서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좋았다. 그리고 미팅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감을 좀 더 갖게 된 직원도 있었고 아,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라고 하는 직원을 보면서 좀 긍정적인 다면 피드백을 좀 느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채팅창에 이종일 대표님이 쓰시긴 하셨는데 착각 점점점 대한민국의 많은 직장인들이 이제 우리가 사람을 등급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네. 본인을 C, D, E라고 생각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난 A야, B야. 네. 아니 S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 네. 그러면 이 다양한 사례를 우리가 이제 좀 이야기 나눴는데 다면 피드백의 장단점 좀 알아야 우리가 네. 아, 이거 할까? 우리 말까? 네. 왜 필요한지 알았으니까 네. 장단점이 좀 궁금합니다. 이게 모든 게 다 만병통치약이다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파악해야 우리 조직에 맞게 잘 적용할 수 있겠죠. 성과관리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일레티브에서는 이 다면 피드백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첫 번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인식이 강화된다. 직원들이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의 강점과 개선할 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피드백을 바탕으로 조직 내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의사소통이 개선되는 부분이다. 다면 피드백을 상사와 동료들 간에 좀 보다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촉진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아무래도 여러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는 만큼 그 인력에 투입되는 것 그리고 시간에 투입되는 것 리소스가 참 많이 투입된다는 것이 단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입니다. 이 다면 피드백을 처음 접하는 직원들은 아무래도 어감 자체 자 우리 피드백을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뭐 다면 평가 다면 피드백 하겠습니다. 그 말 자체부터 이미 거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피드백은 수용하는 데 있어서
심리적인 부담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 두 번째 단점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피드백의 해석이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피드백이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받다 보니까 이를 본인이 객관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동료는 나에게 대리님 좀 꼼꼼하게 일하는 것이 강점인데 조금 더 빨리 일을 진행해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A 동료가 말했습니다. 반면에 B 동료는 이렇게 얘기하고 반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너무 빨리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좋은데 좀 더 디테일하게 좀 잘 살펴보면 가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제 상반되는 피드백을 받을 경우에 본인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 어려움이 있다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단점 때문에 담임 피드백 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오히려 단점을 뒤집어서 보완을 한다면, 단점을 좀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간다면 충분히 담임 피드백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어떻게 하면 시간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직원들의 심리적 저항이 크면 어떻게 좀 저항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피드백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그럼 피드백을 어떻게 잘 주면 좋을 것인가, 이것을 보완하면서 자기 직원들의 각자 한 명 한 명의 각자의 강점과 개선점을 알고 성장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것이 이 담임 피드백에 좀 효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 댓글에도 나와 있어요. 이 강점 부분에 이제 유튜브 채팅창에 백사자 대표님이 자기 인식 강화하는 거 그리고 의사소통 개선하는 장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네. 필요하다고 했는데 네. 반대로 이제 또 이제 가인지 캠퍼스 채팅창에 보면 이종일 대표님께서 네. 시간과 해석이 너무 공감된다. 사실 언더백 기업은 많은 시간 쓰기 어려워요. 근데 물론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알려주실 거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해석하는 거, 아까 말씀하신 누구는 꼼꼼히 해달라, 누구는 빨리 해달라, 이거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아직까지 이제 담임 피드백을 진행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어떻게 그 기업의 담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셨는지 그것 좀 궁금합니다.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좋은 점, 뭐 안 좋은 점, 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진행했나, 사실 이게 관건이지 않습니까. 제가 두 달 전에 20여 명의 F&B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담임 피드백 중요한 거 알겠습니다. 좋은 것도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조직에 맞게끔 어떻게 진행하고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저에게 토로하셨습니다. 제가 인사 담당자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세 가지 고민으로 좀 정리가 되더군요. 담임 피드백을 진행할 때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담임 피드백 무난 어떻게 좀 설계해야 됩니까? 그리고 담임 피드백 어떻게 좀 마무리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다. 그래서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담임 피드백을 진행할 때 인사 담당자의 이 세 가지 고민이 해결되는 관점에서 제가 좀 진행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 직원 대상으로 담임 피드백을 위한 사전 교육에 집중했습니다. 당시 제가 직원들을 다 이제 앉혀놓고 교육을 했던 그 사진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담임 피드백을 우리가 이 시기에 왜 진행하게 되었고 이게 무엇이고 우리가 이걸 진행하게 된 맥락을 충분히 설명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구성원의 이거는 등급 매기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성장 관점에서 이걸 진행한 것이다. 계속해서 목소리 힘줘서 강조를 했습니다. 충분히 설명을 하고 제가 Q&A를 받겠습니다 라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한 8명 정도 되는 직원분이 8명 되는 직원분들이 저에게 이제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좀 잘 모르겠다. 어떤 직원은 저에게 약간 좀 볼멘 소리로 약간 이거 좀 바빠 죽겠는데 이거 왜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셨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반응들 오히려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나는 충분히 그것을 같이 따라할 용의가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충분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8분에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분들이 오히려 납득하는 그 표정을 보면서 잘 됐구나, 내가 잘 설명을 잘 전달했구나 라는 그 부분을 좀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제가 이 장표, 이 개념과 목적, 그리고 진행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한 페이지로 정리를 해서 저희 직원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게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라고 충분히 좀 설명했던 좀 기억이 납니다. 두 번째는 동료 피드백의 그 네이밍, 설문지 문항을 동료의 성장 관점을 고려해서 설계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사랑의 피드백 이제 사전 교육을 통해서 우리 이제 등급 매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성장 관점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한다 하더라도 실제 진행되었을 때 뭔가 좀 직원들이 부정적으로 느끼면 사실 그거는 약간 좀 어불성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디테일한 부분도 잘 설계를 했습니다. 저희 보시면 당시에 이제 설문지 내용인데
가벼운 피드백도 아니고 사랑의 피드백입니다. 사랑의 피드백. 이미 그 사랑이 많이 들어간 것, 이제 그것 자체가 아 뭔가 약간 조금 뭔가 따뜻함도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일부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사랑의 피드백을 얘기하면서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옆에 있는 동료들을 사랑하는 만큼 많이 보입니다. 네, 사랑하는 만큼 우리 팀원들, 우리 팀장님, 우리 대표님 많이 보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그 동료를 위해서 아낌없는 마음을 네, 표현해 주십시오 라고 강조했던 내용이 기억에 납니다. 그래서 설문지 문항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그 피드백을 주는 대상자의 강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강점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지난 상반기 동안에 이 사람에게 감사하고 싶은 것, 그리고 칭찬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써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는 앞으로 하반기 이 사람이 보다 우리 조직 내에서 탁월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점을 적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사실 처음이기 때문에 일부러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좀 완곡한 표현으로 일부러 설계를 좀 진행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셀프 피드백, 동료 피드백 끝나고 거기서 끝이 아니라 동료 피드백과 셀프 피드백을 바탕으로 성장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게 문항이 보면 6개의 문항이 있습니다. 대략 말씀드리면 동료 피드백들을 대략 요약하면 어떤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내가 느끼기에 나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개선할 점 무엇입니까? 앞으로 나는 어떤 방향으로 이 조직 내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 도전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문항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장 에세이를 작성하고 난 이후에 리더와의 미팅을 갖도록 했습니다. 이게 사실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리더가 이 팀원의 성장 에세이를 바탕으로 보다 첨언을 하는 것이죠. 사실은 저도 다면 피드백을 해봐서 알겠지만 알게 된 내용이지만 내가 아는 것보다 나의 리더는 더 잘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더는 나에 대해서 더 기대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성장 에세이 방향과 리더의 그 코멘트를 얹어서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갈 것인지 그 리더의 미팅을 갖도록 했습니다. 현재 이 기업은 다면 피드백이 잘 도입되었고 현재는 직원의 성장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원원 미팅이 두 차례나 진행되는 등 피드백 문화가 안착되었다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면 교육을 사전 교육을 한다. 네. 사전 교육을 한다. 그다음에 설계를 한다. 뭐 설문지 문항이든 이름이든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정기적인 미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에세이를 작성하도록 한다. 이게 시간을 좀 줄이는 방법, 심리적 저항을 좀 낮추는 방법, 그리고 해석도 좀 도와주는 네. 방식인 것 같은데 이제 댓글에도 나와 있는데 이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얼마에 한 번씩 피드백 하는 게 좋습니까? 사랑의 피드백은? 네, 조직에 맞게끔 다를 수 있지만 제가 현장에 투입되어 있는 현장 같은 경우는 반기에 한 번씩 합니다. 저는 반기에 한 번씩 갖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조직 같은 경우는 다면 피드백을 처음 진행했고 이 다면 피드백 기점으로 원원 미팅이 자연스레 정착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권해드린 것은 반기도 좋고 네, 이걸 바탕으로 자연스럽게 좀 주기적인 정기 미팅으로 이어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교육도 설계도 뭐 에세이도 네. 사실 안영구원님이 뭐 전국 방방곡곡 다 다니고 계시지만 네. 별명 있잖아요. 백두의 산라까지라는 별명을 갖고 계시는데 네. 실제로 그렇게 컨설팅을 하셨는데 아 이게 효과적인 도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가인지하면 도구 아닙니까? 네. 뭘 좀 이용해야 기업의 네. 경영자분들이 이걸 좀 쉽게 적용할 수 있고 인사 담당자들이 활용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가인지 캠퍼스 플랫폼을 지금 만들었지 않습니까? 가인지 캠퍼스에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다면 피드백 로드맵 그리고 셀프 피드백 에세이 사실 제가 기업 현장에서 활용했던 도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도구들을 저희 가인지 캠퍼스에 올려놨으니 한번 다운받으셔가지고 한번 좀 우리 기업에 맞게끔 적용해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다면 피드백과 관련된 영상 컨텐츠가 지금 화면에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되는 두 가지 컨텐츠인데 아직 시청을 못한 분이 계시면 영상을 보셔서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인지 캠퍼스는 가인지 컨설팅 그룹이 운영하는 경영 컨설팅 지식 플랫폼이죠. 네. 그래서 그 관점에서 가인지 캠퍼스의 다양한 양식과 자료들 많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